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왔냐면 방센 비치에 왔습니다. 예, 지금 방센 비치를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보통은 방콕이나 파타야, 뭐 치앙마이, 푸켓 이런 곳은 많이 아시는데 방센 비치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가 방콕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방콕에서 1시간 거리, 그리고 파타야에서 1시간 거리. 방콕과 파타야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곳이에요. 요즘 또 풀려서 요즘 방센의 상황은 어떤지, 요즘 또 어떤 가게들이 있고 이쁜 곳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방센에서 가장 유명한 방센 보라파대학교입니다. 이곳에 한국어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대학교들도 이 보라파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많이 보내고, 보라파에서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많이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저는 뭐 아는 친구들은 없고, 방센에 뭐 많이 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왜 아는 친구가 없어? 우리 선생님이 브라파 대학인데. 그건 선생님이고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건너편에는 많이 가는 램통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냥 요 근처에 사는, 방센에서 사는 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쇼핑몰이고, 요 특이한 점이 브라파 대학교 안에 아쿠아리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갈건 아니고 나중에 와서 입장료 내고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찍 닫으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로라고도 하죠. 대학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대학 앞이니까 요 길을 쭉 따라서, 이큰 도로를 쭉 따라서 해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 길을 따라서 해변으로 가볼 거예요. 고! 사실 브라파 대학교 바로 앞에는 어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해변가를 가야지 재밌는 곳,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방센 해변은 파타야 비치보다는 짧아요. 파타야 비치보다는 짧고, 다만 좋은 점은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파타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파타야 비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흥 이런 쪽이 있는데, 아무튼 잠깐 다른 말 하자면, 브라파 대학교가 진짜 넓어요. 진짜 크고 태국에서도 좀 알아주는 대학교 중에 하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브라파 대학교 안을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쿠아리움도 한번 가고, 또 우리 태국인 친구들과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브라파 대학의 또 자랑, 브라파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브라파 대학 병원입니다. 요 촌부리 이 방센 쪽에 있는 병원 중에 가장 큰 병원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저희 태국어 선생님 있거든요. 태국어 선생님도 아버님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병원을 이쪽으로 다닌답니다. 저는 아직 뭐 병원을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서, 태국에서 아프면은 진짜로 고생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한국에서 보험을 꼭 드시고 오세요. 태국 병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입원 하루만 해도 몇십만 원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제 초기에는 코로나 치료 비용이 얼마라 그랬지? 30만 바트였나? 예. 30만 바트, 40만 바트 이렇게 나온 적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여기서 사고 나신 분들도 꽤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도 보험을 안 들고 와서 진짜 엄청난 비용 많이 들여서 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여기서 하고. 아무튼 보험 꼭 드세요. 지금 보시는 데가 이제 버독이라는 클럽입니다. 방센의 버독이라는 클럽인데 지금 현재 방센에서 가장 큰 클럽일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옆에도 다른 곳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 요 버독도 얼마 전에 다시 오픈한 거고 지금 구글에는 아직도 임시 휴업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원래는 앞에 문도 이렇게 다 막혀 있었었는데 코로나 그 영업 규제 때문에 앞에 문을 다 텄네. 주말에 오시면은 이 아까 보여드렸던 브라파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정말 이쁜 카페들, 숨은 이쁜 카페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다시 방센이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제 지인들이나 뭐 그런 손님들 오면은 저는 파타야 말고 방센을 같이 이렇게 자주 왔었거든요. 솔직히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지만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유흥가잖아요. 유흥가, 활락가 이런 느낌이니까 좀 휴양 느낌을 내려면 방센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섬을 가던가. 그렇죠. 섬을 가든가. 다만 이쪽에는 숙박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파타야나 방콕같이 뭐 좋은 깔끔한 호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호텔 이런 데가 거의 없고 호텔들이 거의 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파타야나 방콕에 비하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센 이 로터리에 오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약간 만남의 광장 느낌인 맥도날드랑 저쪽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비치로드 그리고 저 반대쪽으로 가면은 약간 펍이나 이런 곳이 있는 로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비치로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람 무지하게 부는데 지금 저희가 약간 늦은 시간에 와서 파라솔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닫았어요. 가게들이 좀 닫았고 원래 이 주전부리 파는 요 매대들도 많이 여는데 오늘 좀 닫았네. 약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오늘이 5월 20일인데 요 근래에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닫은 것 같아요. 네, 뭐 앉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빛이 해변 쪽 보시면은 파타야 바다보다는 그 넓이라고 해야 되나? 모래사장의 넓이가 좀 작습니다. 크기가. 저기 지금 다람쥐. 다람쥐. 저기 어머님한테 다람쥐. 다람쥐. 이게 뭐야? 무슨 일이고? 저렇게 다람쥐, 뭐 날다람쥐 이런 걸 태국 사람들은 많이 키우더라고. 태국 사람 애완 날다람쥐 진짜 많이 키우고. 저거는 그냥 야생 다람쥐 같은데?
근데 내가 검색해보니까 다람쥐, 그 날다람쥐도 사람 손에서 안 크는 애들은 2년인가 밖에 못 산대.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음식 같은 거 챙겨주고 키우면 한 12년까지 산다더라? 12년? 어. 여기는 해가 쨍쨍할 때 와야 볼 게 있을 것 같아. 여기 낮에 와야지 사람 정말 많고 수영 진짜 많이 하고 사람 애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가족, 태국 가족 단위로 진짜 많이 와요, 방생이. 아, 근데 오늘 바람 엄청 부는데? 그래서 보시면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쭉 나 있고, 네, 큰 길로 나가면 파타야보다 좋은 점이 길이 넓어요. 요 도로가 넓어요. 차도가 넓고 파타야보다 차가 덜 막히고, 아까 보셨던 그 로터리 그쪽은 막히는데 이쪽은 거의 막히는 일 없습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저 끝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그 원숭이 뭐더라? 그 뭐가 있는데 전망대도 있고, 그 파타야 뭐지? 워킹 스트리트,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도 저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와서, 여기도 사실 비치로드긴 한데 약간 컨셉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방금까지 보여줬던 데는 그 해변가에 누워서 밥 먹고 수영하고 이런 곳, 보통 곳이고, 이 반대쪽으로 오시면 펍이 많이 있습니다. 요 대학로에, 대학가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펍, 그리고 방센에 놀러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펍,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쁜 펍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요. 파타야나 방콕보다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거의 안 보여요. 이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이랑 저희 한국인도 몇 번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거의 안 보입니다. 특히 서양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요새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 한국 사람도 못 봤지? 응, 못 봤어. 네, 못 봤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로컬 분위기 느끼고 싶으시면 방센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 와서 외국인이 술을 못 먹잖아. 술 먹으면 자고 가야 되는데 호텔도 안 좋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호텔 숙박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와서 술을 마시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세요, 숙박 시설. 아니 저번에 형 신발에 개미 떼 들어간 거 기억 안 나? 저희가 저번에 둘이서 이제 방을 잡고 좀 저렴한 데로 잡았거든요. 근데 사진과는 다르고 저렴하긴 했는데 신발에 개미가 막 다 들어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라이브 펍도 있고, 라이브 펍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저도 처음에는 라이브를 안 좋아했었는데 이 태국에 있다 보니까 약간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펍을 진짜 좀 많이 좋아합니다. 와, 바람 때문에 파도 치는 거 봐. 이렇게 파도 치는데도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네. 내가 태국 가서 길거리 음식을 웬만하면 다 먹어보려고 하고 먹어봤는데 저 새우 새끼들 있는 거 저거 못 먹겠어. 저게 이제 꽁땐이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민물새우입니다. 정말 새끼 손톱보다 작은
손톱 요 끝에 끝에만한 새우 그 움직이는 민물 새우들을 그냥 이제 무쳐가지고 샐러드 해서 먹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저게 약간 좀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먹어본 사람 말에 의하면 맛있대요. 맛있다고 합니다. 맥주 안주로 엄청 좋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계속 안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파도 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보다시피 이 모래사장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앞에 바다고 동남아 느낌 나는데? 여기 동남아야. 아,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진짜. 제가 뭐 평일은 항상 이제 공장지대에 있고 사무실에 이제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 같지가 않아요. 이 지금은 그냥 저냥 일하고 그냥 저냥 지내고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바다에 와서 리프레쉬하고 재충전하고 그래야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요 건너편에는 제가 방생 올 때마다 좀 자주 가는 카페입니다. 저 이제 소파에 누워서 맥주 마셔도 되고 커피 마셔도 되고 좋아요. 요 식당은 항상 지나갈 때마다 궁금했는데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왜 무카타 집인지 찜쭈움 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야? 띠만? 뷔페네 뷔페. 여기도 이런 라이브 펍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라이브 펍이 큼직큼직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냐? 단체로 놀랐나 본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 브라파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갔던 펍이자 라이브 펍이자 클럽 본 얼마 전에 갔었는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친구들끼리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시면 한가 하버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한국 음식을 팝니다. 한국식 포차. 예, 한국식 포차가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 아시죠? 약간 그 건대 입구 같이 해놓고 한가 하버. 요 마트에서도 한국 제품을 팝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한국식 포차가 있고. 소맥. 네, 이번 방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정말 많이 부네. 태풍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곳, 더 알찬 곳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코마캅 안녕.